이제 37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3번 소멸인데 1번에 납부, 2번에 충당, 3번에 부과의 취소까지 바꾸고 4번 볼게요. 자, 4번 이제 아까 봤는데 제척 기간의 만료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보죠. 자, 제목이 제척 기간의 만료입니다. 만료. 일단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척 기간은 정부가 이 부가권 정부가 이 부과할 수 있는 부가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부가권 행사 기간이 여기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즉 정부가 세금 달라고 하는 건데 또이 제척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중단이나 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다. 자, 그럼 어떤 얘기하면 보죠. 한번 제척 기간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저게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되는 지금 세금이 소득세인데, 그럼 나는 소득세를 내야 돼요. 어쨌든 이 기간 중에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분명히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 언젠가 쭉 와서 정부로부터 이게 적발돼요. 신고 납부 안된게 나중에 적발이 돼요. 적발되면 정부는 이때 내가 안낸저 소득세하고, 자, 이제 신고 납부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정부가 뭘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 한다? 결국은 나에게 세금을 뭐 하겠다?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신고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이게 제척 기간인데 이게 법률 일정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그럼 그 기간이 몇 년이길래? 이게 좀 많은데 일단 보면 일반적 경우는 여기 사기친 놈이다. 그럼 10년이에요, 10년. 물론 사기도 이게 국제거래 같은 경우는 양도세인데. 국제거래는 15년인데 뭐 예외긴 해요. 근데 이걸 빼고는 다 10년이고. 둘째, 자, 무신고했다. 무신고되면 이때는 7년이에요, 7년. 셋째, 기타의 경우다. 기타의 경우는 5년.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 못하면 더 이상 그 세금은 부과할 수 없단 얘기예요. 그게 일반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 양도세가 됐건 뭐 취득세가 됐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국세 중에서 자 저희가 안 배우는 것만 볼게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인데 얘는 사기친 것도 15년이고요, 무신고도 15년이고요, 기타의 경우 10년에 좀 길게 갑니다. 그럼 굳이 왜 상속세 증여세를 했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보통 잡아 봐요. 일반적인 양도세는 사기치면 10년, 7년, 5년인데 자 쓸게요. 똑같은 양도세여도 똑같은 양도 소득세라고 해도 이게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였으면 그때는 얘가 아니고 이걸 써요. 몇 년? 15년, 10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것도 있다. 자, 보죠, 이제. 자, 4번 제척 기간인데 자, 제척 기간은 성립된 납세 의무에 성립돼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이 정하는 권리의 존속 기간입니다. 이때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또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조속히 종료했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자, 뭐 없다. 정지나 중단은 적용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자, 일반 조세, 자, 사기치면 몇 년? 10년. 자, 다만, 국제거래에서 발생된 건몇 년? 15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고 안 했다 몇 년? 7년입니다. 셋째, 기타 몇 년? 5년에서. 그런 기간 동안 부과 못하면 더 이상 부과 못하고, 다음 옆에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이게 첫째 몇 년? 사기친 거 15년. 둘째, 무신고도 15년. 셋째, 기타 10년에서 더 길죠. 다만, 그 도표에 보니까, 자, 요거 체크합니다. 자, 이게 양도세인데 이제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는 증여세와 똑같은 제척기간. 그럼 보통 양도세는 몇 년? 10년, 7년,
5년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얘가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거라면 몇 년? 15년, 15년, 10년을 이렇게 각각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기고 보죠. 이제 지방세 나올 거예요. 지방세 제척 기간인데 보죠. 자, 지방세부가 제척 기간인데 첫째, 납세자가 자 나오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합니다. 또두 번째,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쉽게 무신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2번 조심해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취득이에요. 이거 취득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지, 상속세 증여세, 아니, 상속세 증여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년, 15년이지, 상속이나 증여받은 취득세는 10년이에요. 또두 번째 비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돼. 얘도 몇 년? 똑같이 10년입니다. 자, 두 번째 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자, 지방소비세나 뭐 등등등을 신고 안 했대요. 몇 년? 7년입니다. 셋째, 기타 몇 년? 기타는 5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부과 안 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고. 그럼 이 기간은 언제부터 따지냐? 해서 밑에 박스에 핵심 체크 갑니다. 자,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라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따져요.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똑같아요. 얘는 6월 1일부터, 매년 6월 1일부터 그 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계속 기산일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갑니다, 이번엔. 자. 자, 소멸시효 완성인데,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정부가 징수권이에요. 그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 징수권 행사 기간이 요게 소멸시효고요. 자,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합니다. 자,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고 존재한다 해서 중단과 정지가 있다. 있어요. 있다. 그럼 대체 몇 년이냐? 바로 갑시다. 이게 지방세의 경우는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5년 넘어가면 더 이상 징수 못 하고요. 자, 둘째, 국세는 달라요. 국세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 그게 첫째, 5억 원 미만이다. 5억 원 미만이면 얘는 5년이고, 둘째, 그게 5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 정부는 10년 동안,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있다. 그럼 결국 이런 기간 동안 징수 못 하면 이제 정부가 아까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해놓고 나서 일정 기간, 이런 기간 동안 징수를 못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볼게요. 자, 기업번 갑니다. 38쪽에 5번의 기업번. 자, 소멸시효는요, 과세권자가 조세 채권에 대해서 대한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조세 채권의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국세의 소멸시효예요. 땡땡. 자,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부터 몇 년? 5억 이상은 10년, 5억 미만은 5년이고 이 기간 동안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돼요. 또 저기 디귿번. 자, 지방세도 있네요. 땡땡. 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요, 그 권리 행사할 때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 안 하면 역시 시효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몇 년? 5년. 국세는 금액별로 각각 구분해서 5년도 있고 10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봤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39쪽에 맨 밑에 니을번,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아까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다고 했고,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대체 중단이 뭐고 정지가 뭐냐인데, 예를 들게요. 이게 이제 5년만 갖고 예를 들면, 자, 부과되면 정부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년 내에 뭐 하면 돼요? 징수하면 돼요. 5년 내에 그 세금을 징수하면 돼요. 근데 이 징수 기간이 1년이, 2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쑥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여기서 뭐가 됐냐면, 정지가 걸렸어요. 정지. 뭔지 몰라도 정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잠깐 멈췄네?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면
이미 2년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3년만 더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정지는 기존에 지나왔던 2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년만 더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중단은 뭐냐? 중단은 똑같아요. 자, 2년 지나왔어요. 왔는데 2년 만에 얼렐레 중단 사유가 걸렸네.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시작이 되면 지나온 시간은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다시면은 5년 다시 가야 돼. 지금 다시. 그래서 정지 걸리는 거는 종전 걸 인정해 주지만 중단은 종전 건 무시하고 새로운 몇 년, 새로운 5년을 또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우스갯말로 이제 뭐 비유가 그런데 대통령 저희 조만 그 이제 최근에 그만두신 대통령은 중단된 거죠. 그죠? 정지가 아니고 중단됐다가 아예 가셨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분이 이제 오셔갖고 오면서 중단과 정지인데 그래서 이제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단 사유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납세 고지, 그 다음에 독촉,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그 네 가지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불러요. 고압 촉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뭐라 불러요? 고압 촉구라고 합니다. 중단 사유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단 사유가 납세 고지, 압류, 독촉, 교부 청구. 그래서 고압 촉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도 받고 이제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자, 그 뒷페이지 가면 자, 41쪽에 이제 세목별 신고 기한이에요. 이것도 뭐 나중에 다시 다 할 건데 일단은 언제까지 되냐? 첫째 국세,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 다음 연도는 이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예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자, 양도세는 예정 신고인데 부동산 등은 언제까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언제까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저희처럼 안 나니까 됐고요. 자, 종합 부동산세 갑니다. 언제부터 이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고. 그다음에 상속세 중에서도 안 배우니까 건너가면 돼요. 자, 두 번째 지방세인데 첫째 취득세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입니다. 단 상속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입니다. 넘기면 첫째 나오죠, 2번. 자, 등록분 언제 내요? 등기 등록 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예요. 면허분 언제입니까? 면허를 받는 날까지가 되겠죠. 세 번째 재산세예요. 자, 건축물 선박은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둘째 토지는 언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주택은요, 조심하세요. 반반 내면 돼서 반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요. 다만 그 밑에 대신 이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그럼 반반 내는 건 언제예요? 그 금액이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반반 내는 거지만 그 금액이 10만 원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거기까지 내용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 넘겨봅시다. 자, 그 뒤에 5절로 가볼게요. 이제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로 보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해? 상관없어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조세와 이제 일반 채권과의 관계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죠. 자, 갑씨가 자기의 건물 있고, 이 건물에서 현재 문제는 국세를 체납 중이에요. 갑씨는 현재 지방세도 체납 중이에요. 또 갑씨는 종업원에게 급여도 체불 중이에요.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체불 중이고 현재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데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이자도 미납하고 있어요. 대출금 이자도 미납하고 있다 이거죠. 미납. 그 다음에 이 안에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한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이제. 참 깝깝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갑이 됐냐면, 갑이 자기 건물에, 이게 자기 건물이고 사업을 쭉 하다가 갑이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거의 망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뭐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종업원이 됐건 은행이 됐건 그다음에 뭐 세입자가 됐건 누군가가 저 건물을 압류할 거예요. 그죠? 압류. 압류해서 저 건물을 공매가 됐건 경매가 됐건 팔 거예요. 처분해요. 처분하면 돈이 생기지? 그럼 이걸 대체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누가 먼저 이 돈을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금이 먼저이네, 얘네가. 그래서 조세하고 일반 채권자들하고 비교해서 자, 누가 더 우선돼요? 조세가 더 우선돼요. 다만 이건 참고인데 지금은 조세하고 채권인데 이게 만약에 조세였다.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지네끼리 피터지게 싸운다. 이때는 얘가 우선일 수도 있고 얘가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세끼리 싸우면 압류 우선주의입니다. 누가 먼저 압류냐 해서 둘 중에 압류 우선순위로 가요. 압류 우선 순위로 따져요. 압류 우선 순위에서 결정하게 돼요. 일단 조세가 우선돼요. 자, 근데 조세가 우선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량한 채권자들이 전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법은 조세가 우선되는 게 맞지만 다만 일부 조세하고 채권이 있으면 이 일부 채권은 조세보다 우선되게 하자 이거예요. 우선되게 하자. 그게 첫째는 뭐가냐면 공익비용. 둘째, 담보채권. 이 담보채권은 크게 두 가지. 전세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전세권,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보다 조세보다는 우선이 돼야 돼요. 다만 주의할 게 바로 담보채권이에요. 이 담보채권은 또 다시 이제 조건이 붙어요. 담보채권이 전세권 저당권이 조세보다 우선되려면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 조세가 발생을 합니다. 조세가 발생되는 시점을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법정기일납니다. 법정기일. 이라 부르고 이 법정기일 전에 이전에 이미 전세권이건 이미 저당권이건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이미 설정된 경우일 때만 얘가 조세보다 우선돼요. 하지만 법정기일 지나서 전세권 설정되었다, 저당권 설정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세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설정이 먼저 돼 있어야 한다. 이랬을 때만 뭐보다 이 채권이 뭐보다 조세보다 우선돼요. 이거지 이거.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이제 우선 설정되면 이제 행복한데 다만 아무리 얘가 전세권 저당권이고 조세보다 앞서서 설정돼 있다고 해도 조세가 우선되는 이런 회계망칙한 경우도 있어요. 누가 우선돼요? 조세가 더 우선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언제냐? 이 조세가 민법상 당해세에 속할 때. 민법상 뭐에 속해요? 당해세에 속하면 이때 무조건 이 세금이 비록 늦게 발생해서도 채권보다 우선돼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재산세.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보다 이미 나와 있는 저 채권보다 우선돼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당해세가 뭐가 있는지.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재 44쪽에요. 자, 국세 우선권이죠. 자, 국세와 가산금 체납 처분비는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단 2번 국세우선권 예외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집행 지방세. 이거는 1번은 세금하고 붙은 거예요. 이건 뭐 넘어가고. 두 번째 공익비용이에요. 공익비용.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담보채권이죠. 지금 읽어보게 땡땡. 자, 국세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된 재산 매각할 때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 편제되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에 대해선 우선하지 못해요. 그게 밑에 있죠. 기업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민법상 당해세는 훨씬 더 우선됩니다. 네 번째, 자, 상가나 주택임대차 보증금, 5번 임금이나 퇴직금. 그래서 이건 국세고, 근데 지방세 갑시다. 똑같아요. 1번 지방세 우선권이에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돼요. 여기까지는 뭐 됐고,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자, 지방세 우선순위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선 지방세 우선권 적용 못 한대요. 첫째, 선집행국세. 아까도 이거 국세와 지방세 세금끼리 붙은 경우죠. 두 번째, 공익비용이요. 자, 세 번째 겁니다. 담보채권인데. 자, 담보채권 및 임대차 계약증서상 보증금인데, 땡땡.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선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할 때그 전세권, 질권에 의해서 따른 담보채권이 더 우선된대요. 또는 확정일자가 준 놈들이 더 우선된대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즉 지방세 중에서 당해세는 지방세와 가산금에 관계없이 뭐가 그 조세가 훨씬 우선된대요. 그래서 박스 밑에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설세, 또 자동차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뭐보다 전세권보다 우선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도 마찬가지고 이 담보채권만 유념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 네 번째 주택이나 상가 변제, 다섯 번째 임금 퇴직금 뭐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해서 다딴거 됐고, 요거 항상 이 민법상 당해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지역채권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는 무조건보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첫날이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저기 다음 주는 이제 곧에 국세의 불복 절차부터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